예술의 전당은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즐거운 관람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잘 봤습니다. 저는 그 효정양이 공연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올 때마다 기쁩니다. 아무튼간에 연주 잘 이번에 끝내고 미국에 가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학위를 잘 마치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훌륭한 첼리스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 효정양 그 공연을 볼 때마다 많이 큰 성장을 했거나 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. 그 앞으로도 효정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어떤 그 후원자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. 오늘도 그 공연이 정말 좋았어요.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. 앞으로 큰 성장을 기대합니다. 가을 분위기에 맞게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잊고 있던 감성이 다시 우러나는 것 같은 굉장히 오늘 즐겁고 좋은 연주 들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은 제가 지금 효정 첼리스트의 공연을 세 번째 보게 됐는데 볼 때마다 이미 성장해 있긴 했지만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진짜 연습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항상 그 효정 첼리스트의 리사이틀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앵콜 곡이거든요. 네. 이번에는 이제 임영웅 씨의 곡을 하면서 뭔가 크로스오버 연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. 저는 사실 효정 양의 공연을 처음 보고 와서 그 전에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집중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 특히 공연 끝나고 나서도 이제 지인분들, 손님분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는 모습 보니까 실제 성격이 이제 무대에서의 그런 차분한 연주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. 모든 연주자한테 그 마음에 들었는지를 보면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할 거라서 역시 예, 보완할 부분이 많이 이제 필요한 것 같지만 네, 좋은 연주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. 그리고 계속 보아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예, 다음 연주도 더 열심히 준비할 힘을 좀 얻는 것 같아요.